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어떤 치과인데, 아니 할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 받으러 오셨는데 그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저희 집이 자식이 6명인데 왜 나에게 아다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이거 분빠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꼭 돈을 내는 자식이 보통 돈을 내요. 맞아.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왜 나한테 이걸 다 말하시지? 나 아빠랑 이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내겠습니다. 근데 얼마 나왔나요? 했더니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또 신경치료 그거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제가 낼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근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바꿔달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딱 세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는 언젠간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엄마한테 해야 되고 우리한테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직접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자기 속으로 10년, 20년, 30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로 막상 미안하다고 딱 하는데, 아, 너무 기분 좋아. 드디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엄청 속상한 거예요. 아, 이 독재자가 이젠 힘이 없으시구나. 이 돈 얼마로 막내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미안하다 이 소리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어갈까?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노동일을 하셔서 키웠으니까 돈 내라고 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냥 안 들리시니까 본인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부로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여러분 아버님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들이 말했어요. 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1번 인정.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사셔서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해요. 2번 엄마 모르는 현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 뭐니 뭐니 해도 상처로 얼룩져진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캐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그 돈을 통해서 뭘 생각하실까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일상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 몰래 돈을 세 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더라고. 저희 아버지는 자식이 오든 가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보통 엄마들은 왔어, 왔냐, 왔냐.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옴. 수도승이야. 그럼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왔습니다. 어, 왔냐. 갈 때도 아버지 갈게요. 어, 가라. 근데 그날은 엄마는 무릎 아파서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대요. 오, 공항에. 공항에. 제 인생의 기억으로 최초.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공항을 가요. 오, 엄청 어색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외국인은 할 말이라도 있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Where I come from?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는 오. 그리고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 바코드 돼서 찍 그냥 가잖아요. 그땐 다 사람으로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는 저기서 울거든요. 저는 엄마가 공항에 나오는 게 싫어요. 그냥 우시니까. 그날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섯 걸음도 안 되는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빠가 저기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대성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말 아우 천만다행이다. 아우 천만다행이다. 내가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내가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대성통곡을 할 뻔했는데 이게 뭔 창피한 일이야 공항에서.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행이네. 그리고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보이고 공항은 정말 영화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백이고 그냥 어둠 속에서 아버지 뒷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생 아버지랑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던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왼쪽 어깨가 심하게 내려앉아 있으시다. 두 번째,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걸으신다.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래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피사체가 눈을 통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래요. 애정이 있을 때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어느 날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왜 귀가 안 들리는지 병원에 가서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검사를 했는데 인공와우라는 걸 하면 소리를 다시 들으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귀 들으면 누구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누구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엄마 옆에 계시다. 연병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처음 수술하고 듣는 소리가 그게 아닌 게 다행이네요. 연병하고 있네. 그러더니 아버지가 수술을 했어요. 인공아우를. 그래서 이제 소리를 기계로 넣는 날이 딱 왔는데 근데 소리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어메 들려야! 어메 들려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막둥이한테 한마디 하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고맙다. 고마워. 우와 소리가 들리고 뭐 다르다로. 소리가 들려.
고맙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아들의 강연을 한 번 정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노동일해서 아들은 성악을 했고 아들의 목소리를, 아들의 노래를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게 과거로 끝나면 좋은데 희한하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문제가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독립을 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놀랍게도 독립은 했는데 해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과 해방은 다르거든요. 자, 독립한 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독립이에요. 근데 해방은 뭐예요? 과거의 상처나 모든 걸로부터 나와서 나의 그 과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인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독립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현재의 자기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엄마 사랑은 제가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이걸 모르니까 딸한테는 이게 잘 가는데 쌍둥이 아들들에게는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들한테는 안 가는 게 인위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한테 잘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받은 대로. 왜냐하면 인간은 가던 길로 가야 편하거든요. 감정도, 기억도. 갑자기 꺾으려고 하면요,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와이프하고 겪는 갈등하고요, 자식하고 겪는 갈등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남편과 와이프는 사실 헤어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녀는 사실 헤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자기고,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해결해야 자기와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물려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버리면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코드가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꽤나 많이. 혹여나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부모님에게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든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어색하게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